자, 시속. 자, 시속. 아, 시속. 시속. 아니에요. 시속. 필요한 만큼 꺼내서 사용하시면 놓을 수 없고 운영 가능할 것 같아요. 땡. 후한 바지. 아, 국민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께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소를 이용한 메뉴인데요. 네. 최팀장님 혹시 시소가 뭔지 아세요? 아, 시소 알죠. 어떤 거? 시소. 자, 시소. 자, 시소. 아, 시소. 시소 아니에요? 시소. 제가 쓰는 시소는 이런 시소는 아니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아, 네. 일본 깻잎 같은 네 퍼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식집 가시면 사시미 밑에 깔려 있는 아, 저 그거 깻잎인 줄 알았어요. 작은 깻잎 같은 거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네. 그게 시소예요. 일본식 매실절임인 우메보시를 만들 때 적시소를 쓰기도 하고요. 아. 그게 시소? 네. 어, 저 봤습니다. 네. 네. 이 시소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허브의 한 종류이라서 이게 허브이기 때문에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향이 호불호가 좀 있어요. 이런 시소를 이용해서 호불호가 없이 오이또로 만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큐브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한 개당 뭐 6g에서 7g 정도로 네, 나와 있고요. 필요한 만큼 꺼내서 사용하시면 로스 없이 운영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라니타와 에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라니타랑 에이드. 에이드. 에이드는 알겠는데. 네. 그라니타. 네. 그라니타는 뭐 이태리의 이제 디저트의 한 종류이고요. 네. 얼음 보숭이 이렇게 샤벳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기대됩니다. 자, 오늘 기대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일반적으로 그라니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포크나 스푼으로 이용해서 긁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네. 이게 많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팔에 알통이 막 생길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 블럭은 블렌더에 넣고서 갈아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렌더로 갈아주신다고 했는데 네. 앞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블렌더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적합한 블렌더를 찾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이 하나짜리와 두 개짜리가 있는데요. 네. 테스트 해본 결과 이렇게 두 개짜리 블렌더가 가장 좋았는데 저희 해피콜 연구실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테스트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해드립니다. 네, 이걸로 갈아야 더 좋다? 더 원하는 품질의 어떤 빙기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갈아 보시죠.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 제품을 셔벗이나 혹은 뭐 디저트 용기에 담아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렇게 냉동 시소를 토핑으로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소가 이렇게 나오나요? 네. 네, 이게 비닐하우스 재배가 아니고 오지 재배한 시소고 뿌려서 사용하기 쉽게 50g씩 통에 담아져 있습니다. 해동되면 뭉쳐질 수 있으니까 네. 냉동해서 바로 사용하실 때 꺼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동!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를 제가 호불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약간 향이 약해요. 약하세요? 네,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빙질이도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좋아요. 잘 녹죠? 네, 그리고 시소! 이게 향이 시소 향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올라와, 이 코로 나오네, 코로 막, 시소가. 뭐 이 마지막에 막 향이 올라오는데, 이거 은은하고 너무 좋아요. 흔하게 먹었던 그 민트 향이 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맛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하고 너무 차이 날 거예요. 다르죠. 세상에 없는 맛. 새로운 맛. 새로운 맛. 너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방금 갈아 놓은 요 네. 시소 모히또 제품으로 네.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좋습니다. 시럽을 두 펌프 넣어 주시고요. 네. 얼음은 한 3분의 1 정도만 밑에 넣어 주시면 돼요. 라임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네. 슬라이스해서 좀 대포용으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쁘게 또 이제 라임을 네. 슬라이스해서 안에다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라니타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라니타와 탄산수는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아무 탄산수나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끝으로 네. 냉동 시소 이렇게 네. 토핑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소를 가볍게 살짝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애플민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가볍게 툭 얹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히또 그라니타 네. 그 제품 그냥 그대로 갈아서 네 탄산수와 시럽 조금 넣고 그냥 일반적인 카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메뉴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네. 듭니다. 에이드가 너무 이제 식상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새롭게 맞아. 네 시소 모히또 한번 에이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잘 저어서 드시면 돼요. 자. 땡. 너무 이 시원함하고 아까 그 상큼한 시소 모히또 그라니타 네. 그 느낌하고 또 한 가지 이 탄산이 주는 어떤 청량 이 자체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아요. 정말 흔하지 않는 맛이고 상큼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없는 맛. 이 세상에 없는 맛을 여러분들 꼭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 네 국민 여러분들께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